안녕하세요. 티비텐 트롯통신의 서팀장입니다. 지난번 테나시아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진행한 댓글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세 분의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임영웅의 레전드 무대는? 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는데요. 닉네임 박성희님은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를 꼽아주셨습니다. 이 노래는 임영웅의 무대 중 단연 레전드로 손꼽히며 그 인기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미스터트롯 콘서트에서 부른 무대 영상은 최근 700만 뷰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닉네임 그림일기님과 김연꽃님은 가온차트 어워즈에서 선보였던 임영웅의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 무대를 꼽아주셨는데요.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는 오랜 시간 같이 한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곡으로 임영웅의 대표곡 중 하나입니다. 이 노래는 트로트 가수 서른도가 직접 작사와 작곡을 맡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서른도는 임영웅을 위해 특별히 선물한 자작곡이라면서 작곡 단계부터 오직 임영웅만을 생각하며 만든 곡이다. 오직 임영웅만이 이 곡을 소화할 수 있다고 밝혀 감동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팬분들의 마음이 임영웅에게 꼭 전해지시길 바랍니다. 다음번 주제는 임영웅과 닮은 동물은?입니다. 임영웅과 가장 닮았다고 생각하는 동물과 그 이유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테나시아 페이스북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 후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앞으로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